장례식장을 처음 가본 분이라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예절을 갖추지 못한 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례식장 예절 중 가장 중요한 예절이죠. 바로 복장입니다. 흔히 장례식장 하면 검정색 옷만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검정색 옷도 좋지만 네이비나 회색 계열의 무채색 옷을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장식이 너무 많거나 화려한 옷은 피해주세요. 안에 입은 셔츠는 흰색 셔츠를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양말은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양말과 구두는 모두 어두운 계열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분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무늬가 많이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넥타이도 장례식 예절에 맞춰 검정 계열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치마를 입으신다면 치마 기장은 무릎 아래 길이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은 기장의 치마와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셔야 합니다. 치마를 입을 시에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단 아무리 어두운 계열의 옷이라 하더라도 편안한 추리닝 복장과 캐주얼 복장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려한 화장과 액세서리, 향수는 피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소에 들어가기 전 복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입고 오신 외투나 모자는 빈소에 들어가기 전 미리 벗어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빈소에 들어가기 앞서 빈소 앞에 놓여있는 부의함에 준비한 부의금 봉투를 넣고 조문을 하시면 됩니다. 부의금 봉투 앞면에 부의, 근조, 추모 등 세로로 한자나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자를 쓰지 못해 부담스럽다고요? 한글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액은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홀수로 내시는 것이 예절입니다. 이때 9만원은 아홉수와 같은 흉재를 뜻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할 때는 상주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이나 헌화를 하면 됩니다. 먼저 헌화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고 왼손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 두 손을 공손히 한 후 꽃봉오리 또는 꽃줄기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게 놓으시면 됩니다. 향을 피울 때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 한 개를 오른손으로 짚고 촛불로 향에 불을 붙인 후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줘야 합니다. 불은 가볍게 흔들어 끄거나 왼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꺼주셔야 합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불은 절대 입으로 끄셔서는 안 됩니다. 불을 끄셨다면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영정 앞에서 두 번 절을 한 후 살짝 목례를 하신 뒤 오른쪽에 계신 상주와 맞절 혹은 목례를 하며 예를 표하시면 됩니다. 이때 악수나 소리내어 인사하는 것은 안 되며 필요시에는 짧은 문상 인사말만 건네주세요. 나오실 때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선 뒤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간혹 기독교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분향을 하실 때 묵념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절을 할 때에는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두 손을 모아 잡습니다. 이때 공수를 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리고 시선은 손바닥과 발등을 향해 주세요. 이후 왼발을 조금 뒤로 빼고 모은 손은 바닥에 짚은 후 왼무릎부터 꿇습니다. 그 후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을 하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큰절과 평절 이렇게 두 가지의 절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는 반대로 왼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모아 잡습니다. 평절은 공수를 한 손을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섭니다. 그 후 공수를 한 손을 풀고 선 자세로 서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때 양손은 무릎 앞, 양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을 하면 됩니다. 큰절의 경우에는 공수를 한 손을 눈높이에 둔 채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절을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은 영상을 보시고 장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장 전문 상조 SN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만 원의 할인 혜택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화장 전문 상조 SN 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